대파와 삼겹살이 무슨 죄인가? 그렇죠. 대파와 삼겹살은 그냥 먹는 식재료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정치권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묘하게 된 거죠, 지금. 화면 좀 보겠습니다. 대파 삼겹살 지금 화면에 다 등장하는데 우선 제목이 이렇죠. 이게 총선에 무슨 자극제가 된 것 같다. 대파 삼겹살이. 대파와 삼겹살이. 우선 대파는 이거 사실은 논란이 좀 됐었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또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측이다. 그래서 설명을 내놨지만 민주당 쪽,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는 대파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잖아요, 지금요. 물가 현정 점검 중에 대파 가격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계속 압박을 하면서 그리고 뭐 현장에 유세 때마다 대파를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이게 하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에 유세 끝나고 늦은 밤에 고깃집을 갔는데 삼겹살 얘기를 꺼냈어요. 삼겹살. 뭐 삼겹살이 좋다. 이런 뭐 먹으니까 뭐 살살 녹는다. 근데 그게 삼겹살 맞습니까 지금? 소고기 아닙니까? 막 이런 논쟁으로 간 거예요. 삼겹살과 소고기를 얘기할 때 약간 받아들이는 느낌이 국민들은 다르시잖아요. 약간. 근데 그거를 갖고 또 좀 이 여당을 중심으로 좀 파고드는 모습이 있었어요. 우선 대파 얘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관련 목소리들이 들어있습니다. 보시죠. 칼틀맛, 입틀맛도 부족해서 이제는 파틀맛까지 합니다. 대파로 무슨 테러라도 한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입니까? 오늘 사전투표 혹시 가시면 오른쪽 왼쪽에 대파는 빼고 쪽파만 붙여가지고 가도록 하십시오. 국가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좀 두렵게 봅니다. 이 사전투표율이 이만큼 높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 네. 그게 이 유권자들이 어떤 분노 투표 이런 걸로 연결될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물가 문제 같은 게 정말 정말 죄송하게도 대통령의 그 대파 실언 한마디로 네. 뭐라 할까요? 불을 붙였다 그럴까? 이런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정기현 교수님, 야당이 대파를 뭐 시시때때로 지금 언급하고 있고 실제 대파를 들고 유세도 합니다, 지금요. 이거는 그만큼 민생, 물가 이걸 지금 파고 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뭘 노린 겁니까, 지금? 가장 상징적인 그 이번 총선의 상징물이 돼버렸어요. 사실 대파는 죄가 없죠. 대파 가격인 어찌 보면 천정부지로 치닫고 있는 고물가의 한 일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민의 눈물을 담아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대파는 죄가 없지만 이것을 죄로 만들어버리고 이번 총선에 논란을 만들어버린 것은 저는 세 번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의 실언이었죠.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하는 정말 예. 서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그런 실언을 한 것이 1단계였다면 자, 두 번째 이것을 어찌 보면 쉴드를 치겠다고 하면서 경기도 수원의 이수정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 가격일 것이다. 대파 한 뿌리. 소위 한 단이 한 뿌리로 변조되는 과정에서 민심을 두 번 흡입하게 됩니다. 예. 세 번째 뭡니까? 결국은 선관위가 사전투표장에서 이 대파를 정치적 논란의 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예. 대파를 반입해서는 안 된다. 어떤 정치적 기준을 갖다 드릴 것이냐. 가장 최고의 중립을 지켜야 될 선관위가 마지막 단계를 거치면서 대파까지 이 소위 이른바 선거 과정에 끌어들이는 그런 우를 범했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이번 총선에서 얘기됐던 이른바 대파 논란이 예. 지금 많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국민의힘을 대파시키기에 대파시키는 이번 선거 결과가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다. 아까 앞에 말한 대파와 뒤에 말한 대파는 다른 뜻인 거죠? 선거 결과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는 국민의힘을 대파시키는 그런 촉발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이 논란을 자초했고 이 논란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번 총선에 하나의 상징물로 만든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철용 교수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상점에 가서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다. 사실은 그 전후 맥락이 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뭐 할인을 받고 할인을 받아서 이 정도 가격인데 다른 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맥락이었는데 사실은 이걸 야당이 파고들면서 대파 875원만 남았다.
이런 한계도 있거든요, 지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파 하나가 875원 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그 정도 가격이 가격인데, 합리적인데 근데 그렇게 안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아마 이 대통령으로서 물가를 반드시 잡고 대파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 이제 전달이 되면서 일단 그렇게 크게 된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 지금 이번에 이 총선에 들어가면서 조금 제일 아쉬운 부분이 어쨌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예. 이 어떤 뭐 이 주부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바로 시작하면서 잡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과거 뭐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도 총선이 치러졌는데 그때는 정권 심판론 이렇게 큰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보면은 공천 파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막말 파동 이런 것들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총선 전에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심판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이번 정권 심판론이 생각보다 바람이 거세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것이 아마 이 대파라는 상징속으로 조금 드러난 게 아닌가 그 불만이 증거되고 있는가 하는 거고 어쨌든 대통령께서 875원이라는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그 부분에 합리적으로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국민들이 전달 과정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메시지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떤 윤석열 정부의 어떤 불통 이미지 아마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국민들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이 대파로 또 그대로 어떤 대파 불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연결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이른바 이제 대파 논란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약간 규정을 하는 사항인데 이게 없었다라면 지금 선거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대파가 아무래도 크게 이제 뭐 확전을 시키는 불 지피는 데는 분명히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대파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생각보다 아마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 민도가 굉장히 낮아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정권 심판론에 계속적으로 예. 화두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이번 이슈 지금 뉴스와이드가 지금 다루는 주제가 대파와 삼겹살이잖아. 이번에 삼겹살 얘기를 해볼 텐데 이달 초에 있었던 어떤 모습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좀 뭘까? 어차피 그런 거 안 될 때 쓰는 거잖아. 아니 다른 데야 돼. 근데 무슨 소리야. 이재명 대표는 늘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 먹을 척 합니까? 실제로 소고기 드셨는데 삼겹살 드셨다고 그 SNS에 올린 거에 대해서 여당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하고 있는데 혹시 좀 입장이나 확인해준 바가 있을까요? 그거 뭐 저 사실은 굉장히 좀 수준이 낮은 정치 공세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수준 낮아서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다는데 지금 영상에서 봤잖아요. 저 식당에서 이달 초입니다. 이게 식당에서 밤에 늦은 밤에 이제 고기를 구워서 먹는 거예요. 뭐 배가 고프니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 장면을 올리면서 이재명 대표가 쓴 글이 이거예요. 계양 밥 마실 후에 삼겹살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이다. 뭐 이원종 배우님과 함께 이렇게 해서 먹는 장면이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 근데 네네. 이게 아니 삼겹살 아니고 소고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뭐 다른 영상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고기 먹었는데 왜 삼겹살이라고 그러냐 이게 논란의 시작점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삼겹살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삼겹살을 석쇠판에 구워 먹는 사람 있습니까? 기름 뚝뚝 떨어져가지고요 불나지 않습니까? 아 석쇠. 그러니까요. 저거 딱 봐도 그 다음에 고기를 봐도 저게 어떻게 삼겹살인가? 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 소고기 먹었다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입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 3만 불 넘은 지가 언제인데 그냥 그 당대표 정도 되시는 분이 힘드니까 소고기 먹었다, 잘 먹었다, 맛있었다, 저게 한우면 더 좋았을 거고 뭐 미국산 소고기 먹었다 이래도 누가 아무래도 아무 말 안 할 텐데 그거를 굳이 삼겹살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뭐 하다하다 그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을 거를 갖다가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능력이 참 이재명 대표한테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걸 올리면서 근데 삼겹살 쓰고 먹는데 아까 보니까 그 석쇠가 진짜 있네요. 그러니까 네네. 석쇠는 보통 소고기인데 방금 전에 나왔던 민주당 관계자 반응 좀 보겠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정신 변호사께서 좀 봐주세요. 아니 하다하다 소고기랑 돼지고기도 갈라치기랍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아니 저걸 누가 갈라치기를 했습니까? 저거는 이재명 대표가 갈라치기 했잖아요. 제가 살다
그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단 말은 들어봤어도 소고기 먹고 삼겹살 내민단 말은 살다 살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오늘 말들이 대단하네요. 지금 소고기랑 돼지고기 갈라치기 하냐 그랬더니 지금 아니 소고기 먹고 삼겹살 내미는 건 뭡니까 이렇게 받아치셨는데 김주 부대변인 그날 실제로 뭘 드신 겁니까 그날? 아,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은 예. 검사 시절에 윤석열 검사장하고 한 번에 250만 원씩 아. 한우로 드신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사 업무 추진비로 드셨어요. 김주, 한 번에 250만 원씩. 김주 부대변인 저 얘기 자주 하시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소고기는 단품만 드시는 거죠. 아. 검사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나 본데 예. 저희 같은 서민은 사실 삼겹살하고 소고기 예. 같이 먹고요. 섞어서 잘 먹습니다. 아, 그럼 전날도 섞어 먹은 거예요? 섞어서 겁니까? 먹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아주 바짝 구운 삼겹살. 바짝 구운 삼겹살에 예. 대파로 만든 대파입니다. 대파로 만든 그 파채랑 매콤한 파채랑 삼겹살을 잘 드십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걸로 저렇게 예. 문제를 삼으니 선거 판세가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최근 선진국들의 물가 수준이 안정되면서 식료품 인플레이가 우크라이나 예. 전쟁 전으로 진정되었다는 뉴스를 바로 2시간 전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물가 다 잡고 안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물가가 못 잡고 대파 875원 실원이나 하고 여당 대표는 말장난만 하니까 제가 정말 한동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전날 고기 먹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아, 맛있게 고기 구워 먹었습니다 하면 그걸 왜 굳이 삼겹살이라고 강조를 했을까요? 아니 삼겹살이 아주 바짝 구워졌나 보죠. 이렇게 석쇠에 구우면 삼겹살이 아주 바짝 구워지고 불도 좀 나고. 임철은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거 보면서 이제 조금 뭐 이재명 대표께서 보면 조금 습관성 거짓말인지 아니면 저는 밑에 보좌하고 있는 실무진들의 어떤 메시지 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걸 사실은. 보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딱 주목을 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고기 먹었습니다하고 삼겹살 고 먹었습니다는 분명히 어감도 다르고 반응이 다른 거 아니야. 그걸 의식한 거 아니냐. 이거 같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냥 굳이 삼겹살이라고 할 필요도 없이 뭐 고기 구워 먹었습니다 하면 될 텐데 예. 굳이 삼겹살을 먹는, 구워 먹는 야당의 대표 약간 서민 코스프레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 저거는 조금 메시지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과거에 대해 뭐 이직 발언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SNS에 또 사과문을 올렸거든요. 또 정우택 후보의 또 단수공천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잘못 알았다고 팩트 잘못 알았다고 또 사과문을 올리고 당에도 또 사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또는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고 있는 메시지 팀에서 어떤 메시지 관리에도 상당히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어떤 논란을 계속 일으키면서 어떤 야당 대표로서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까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그냥 삼겹살을 먹었느냐 뭐 소고기를 먹었냐 이런 논란까지 가는데 그런데요. 지금 김철원 교수님은 살짝 메시지 관리 측면에서 이 논란, 삼겹살 관련된 논란을 좀 설명해 주셨잖아요. 다음 준비된 것도 그와 관련돼 있을까요? 우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의도 나가라고 공개될 걸 의도한 건 아니겠는데 그제입니다. 인천 개항을 해서 선거운동 활동을 한 뒤에 자동차에 탔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개항을 해 유권자분들, 지지자분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차에 올랐는데 그게 유튜브로 생중계가 됐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일하는 척했네. 아이고 허리 아파. 일하는 척했네. 자 일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척했네. 아이고 허리야. 허리 너무 아파.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일하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인 척 하지 않겠습니다. 위급 환자인 척 해서 헬기 타지 않겠습니다. 아,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이 부분도 지금 파고들고 있어요. 일하는 척 했다. 정옥진 변호사? 네네. 일단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일하는 척 했다 짧게 언급했는데, 근데 본인 지역에서 지지자들 만나고 나서의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 아이고 허리야, 이건 알겠는데, 일하는 척 했다라는 발언은 왜 나온 걸까요, 굳이? 글쎄요, 저게 이제 본심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아니, 그런데 전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일한 거 아닙니까? 일을 한 거죠. 유권자들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총선 그 직전에
대표가 일을 한 게 맞는데 왜 굳이 일하는 척을 갖다가 했다라고 말을 만들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삼겹살 먹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스스로 이야기를 만든 거고. 본인 SNS상에 그 장면과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굳이. 아니 그다음에 안 올리면 됐잖아요. 기본적으로. 아 그렇죠. 안 올렸거나 소고기 먹었다고 그러면 지금 같은 논란이 있었겠습니까? 왜 어떻게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소고기 먹냐 이런 말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 그다음에 누가 봐도 일을 했고 아 고생 많이 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하는 척했다라고 하는 거는 유세하는 척하는 것인가? 뭐 하는 것인가?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진짜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걸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척 시리즈 세 개를 했어요. 무슨 척, 무슨 척. 이건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척했다라고 하니까 삼겹살 먹은 척한 것도 맞는 거고. 아, 그다음에 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옛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계속 소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존경한다라고 했더니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식으로 유세한 줄 알더니 유세한 척, 유세한 줄 알더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형된 말들을 그런 말들이 왜 나오게끔 저런 식으로 그 행동을 할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정기장 교수님, 이건 어떻게 봐? 이거 사고입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왜 저런 말이 이렇게 또 유튜브에서 생중계가 되면서 이렇게 또 알려지고? 저는 사고로 보이지는 않고요. 예. 이재명 대표 스스로 아마 그날 하루 좀 엄청난 유세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행군을 했다. 강행군을 했죠. 강행군을 했는데 오면서 타면서 자연스럽게 유튜브 생중계라는 게 뭡니까? 다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일 좀 했어요. 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했다. 내가 생각해도. 그러면은 아 오늘 일 좀 했는데 아유 뻐근하네요가 아니라 왜 일하는 척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좀 더 예. 편안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본인을 스스로 디스하면서 또는 아. 뭔가 나 오늘 정말 열심히 일했어 격려받고 싶어요 이런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것이 어떻게 유권자의 기만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이고 위선이고 진정성과 거리가 없는 아. 것이고 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는 거냐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 대변인 한동훈 위원장 할 것 없이요 이재명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을 꼬투리 잡아서 그걸 시간만 있으면 그것 하나의 유세의 어떤 소품으로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시간 있으면 정말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마음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언론이 아니라 유튜브라고 하는 어떤 라이브 방송의 매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좀 편안하고 살갑게 다가가는 예, 예. 그런 매체 특성을 고려한 하나의 제스처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김지호 부대변인하고 제가 김철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 앞서서 지금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천 계양을도 방문해서 유세할 예정인데 보세요. 한동훈 이재명 삼겹살 인증샷 인천 계양을 고깃집을 찾으러 갈 예정이라네요. 아 대단한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이거 김지호 부대변인. 아 저는 좀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위원장님도 좀 예. 어떤 선거 승패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이슈화해서 공격하는 게 좀 저 개인적으로는 마땅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단식 투쟁을 최장 기간 했고요. 예, 그러네요. 정치인 중에 그리고 불과 서너 달 전에 테러 암살 시도를 당해서 정말 피를 많이 흘리시고 예. 정말 위중한 수술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이런 선거 유세하는 게 본인은 정말 괜찮은 것처럼 선거운동 하지만 예. 정말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거에 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막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막 그 개인을 이렇게 뭔가 좀 뭐 저는 좀 조롱하듯이 이렇게 좀 논평하는 거 발언하는 것 자체가 참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더 문제인 거는 위급 환자인 척 했다? 정말. 이거는 실언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사과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정치인에 대한 테러 암살을 당하고 그렇게 수술까지 한 분한테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죠. 유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김준영 교수님, 전체적으로 지금 뭐 삼겹살 얘기하다가 일하는 정 얘기하다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또 그 고깃집을 또 방문한다네요. 일단 민주당이 앞선 그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이번에 2조 심판, 예. 이재명 조국 심판을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민주당이 가장 약한 고리가 이재명 대표거든요. 아.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민주당의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세 현장마다 거의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그날 당일에 어떤 얘기한지 그거에 대한 즉각적 반응을 사실 보이고 있어요 지금요. 왜냐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초보 대표고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짧다 보니까 과거에 민주당이라는 그 거대 야당이었을 때 보여줬던 그 지도자의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품위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의 1일 1설화 그러니까 뭐 쇄쇄 발언 그다음에 난리뽕짝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부터 1일 1설화도 그렇지만 생각보다 지금 정권 심판론에 대한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 그 사람이 못 가져가는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 또 있는 거거든요. 거기를 지금 파고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1일 1설화 거기다 비호감 이 부분이 가장 약한 고리라고 보고 예.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인천 개항을 그 고깃집을 방문하는 건 또 한 번의 점 어떤 모습을 또 연출하고 또 이슈화해서 마지막으로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인천 개항을 유세 일정이 잡혀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서 그 간다네요. 부분에서 더욱더 한번 이것을 이슈화 시켜서 아마 이재명 대표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겠다 이렇게는 보이는데요. 예.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지금 생각보다 지금 그 2조 심판 전략이 계속적으로 이번 총선을 흔드는 중요한 하도가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캐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 가서 뭐 저거 이슈화 되면 또 아무래도 또 조금 하나 또 한 번에 또 이슈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갑자기 저 고깃집 사장님이 당황스럽겠는데요. 지금 갑자기 왜 우리 식당이 모습이 나오고 찾아오고 그러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파와 삼겹살 자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걸 지금 정치권에서 뭔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자, 이 정도 주제 정리해 보고요.